싸고 내 깔끔하게 두 개만 합시다. 자, 여기서부터는 수능 특강 지문인 거 알지? 옛날에 모의고사 지문이고, 수능 특강 지문이 훨씬 쉽다, 어렵다? 좀 쉬워? 쉬워. 자, 1번. 써봐. 어기, 빈칸, 문법, 순서 쓰시고, 제목, 이게 원래 문제가 주제 문제죠? 제목을 한번 쌤이 만들어 봤어. 제목 적어봐. 자, 해석 다 썼니? 해석 시작. 신문 기자에 대한 직업 전망의 뭐야? 양면. 오케이? 양면이 뭐죠?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이 있다는 거지. 오케이? 보기에 각각 문지 보겠습니다. 자, 출발. 자, newspapers, 신문사들은 특히 자, large city editions, 대도시 판이 신문이다. 대도시 신문들은요, 자, face a number of trying factors. trying 시도하느니 아니야, 힘들게 하느냐. 동그라미 쳐. 자, a number of는 많은이고, the number of는 뭐죠? 뭐뭐들의 수죠. 그래서 the x. 자, 많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such as, 이를테면, 자, declining readership, 감소하는 독자. 자, poor advertising revenues, 안 좋은 광고 revenue, 수입 또는 수익 다 돼. 안 좋은 광고 수익. 그리고 자, stiff competition with other forms of media, 다른 형태의 매체와의 stiff 심한, 치열한 경쟁. 자, most notably multimedia, 가장 주목할 만하게 멀티미디어와의 치열한 경쟁과 같은 많은 힘들게 하는 요소들의 직면에 있습니다. 자, in reaction, 반응으로 many newspapers, 많은 신문사들은 이제 offer online editions of their publications, 그들의 출판물에 온라인 판을 이제 제공하죠. 그쵸? 종이신문으로 장사가 안 돼. 그래서 온라인 신문을 만들죠. 알지? 뭐 디지털 조선, 뭐 디지털 동화, 그런 거 있잖아. 그쵸? 요까지 묶어라. 그리고 잠깐 칠판 봐봐. 형광펜으로 순서 발라 표시해라. 요까지가 주어진 문장. 그 다음, in reaction부터 A다. 자, 하지만 지금 읽은 데까지, 요까지, 요렇게 옆에 묶어. 옆에 내용 써. 자, 이 부분은요, 소재를 소개하는 도입 부분인데, 내용이 뭡니까? 신문사가 처한 어떤 환경, 힘든 환경과, 뭐죠? 그것에 대한 무슨 책? 대응책이 도입 부분으로 나와 있다. 대응책이 뭐야? 온라인 신문이야.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신문 기자 직업에 대한 이야기야. 어, 여기 쓴 거 있다. 그쵸? 그대로 나오죠? 잠깐만. 주제문 표시 안 했다. 이 문장이 주제문입니다. 아, the job outlook for newspaper reporters. 신문 기자에 대한 직업 아웃룩 전망은 주어 보니 한 단어 for 이하가 outlook 꾸며줘. 그래서 outlook이 주어죠. 그래서 단수니까 이지구요. 자, 별표 mixed 모두 있다, 섞여 있다. 이게 바로 칠판 이 말이야. 양면적이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다. 그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요 단어가 완전 핵심어입니다. 완전 핵심어. 완전 별표. 완전 빈칸채우기야. 자, 그러면 긍정적 측면, 부정적 측면이 나오겠죠? 뭐부터 나와? 자, 부정적 측면부터 나온다. 여기서부터요. 부정적 측면입니다. 이렇게 쓸게요. 부정적 전망입니다. 부정적 전망. 자, 보자. The bottom line with newspapers. 신문에 대한, 야, bottom line이 뭐니? bottom line. 핵심 결론이란 뜻이야. 어? 이거 그대로 번역하면 밑바닥 줄이죠. 니네 대차 대조표 알아? 가계부 안 쓰지, 가계부. 그게 무슨 거지? 가계부. 쌤 있어요? 어? 쌤 있어요? 옛날에, 야, 나 때는 중고등학생 때 이런 거 배웠는데? 막 대차 대조표 쓰는 방법 이런 거? 이거 몰라? 여기 일단 이렇게 딱 있으면 여기가 수입이고 여기가 지출이고 여기서 이거 뺀 거가 뭐야? 세 칸이구나. 수입, 지출, 뺀 거는 순수입, 순수입. 그래서 날짜 쓰고, 그래서 쭉 오늘 엄마한테 1,000원 받았는데 500원 떡볶이 사 먹어서 500원 남았다. 이런 식으로 쭉 쓰는 거야. 그러면 맨 밑에 뭐가 있어? 맨 밑에 최종 결론. 이거 다 더한 거. 총 수입 플러스 총 지출은 빼면 총 순수입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바텀 라인이 여기야, 여기. 그럼 여기가 뭐죠? 이거의 최종 결론, 그쵸? 핵심이지. 그래서 bottom line은 최종 결론 핵심이야. 자, 신문에 대한 핵심은요. 자, rest on입니다. rest에 왜 s가 붙었죠? 주어는 bottom line이죠. 자, rest on 밑줄, rest on. 뭔 뜻이야? 힌트. 여기 밑줄 be dependent on. 요거랑 뜻이 똑같다. be dependent on. 뭐죠? 뭐뭐에 의존하다. 똑같습니다. 자, 의존합니다. the advertising to editorial content ratio. 광고 대, 자, editorial content 하면요. 기사 내용이죠. 광고 대 기사 내용의 ratio, 비율. 이거 어려운 말로, 전문 용어로 광고 지면 비율이라고 말해. 이게 뭐죠? 광고 지면 비율. 신문의 광고가 몇 프로 있냐? 그겁니다. 알겠어? 신문의 광고가 맞냐, 적냐? 그거야. 그거에 의존한대. 무슨 말이야? 야, 신문사는 뭐 먹고 살아? 광고비요. 그 말이야. 자, which. 근데 그 광고 지면 비율은요, 또 의존해. 뭐에? The health of the economy. 경제의 건강에 의존하죠. 무슨 말이죠? 경제가 좋아야 광고를 많이 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까지 묶어. 여기까지가 순서 A다. 그 다음에 또 순서 B다.
자, many businesses reduce their spending on advertising. 많은 사업체들은 광고에 대한 그들의 지출을 줄입니다. 얘들아, 줄이다 미출 reduce. 자, 여기 봐봐. 이 질문 어휘 문제 나온다고 그랬지. 어휘 문제는 어떤 어휘가 많이 나오지? 반대 개념이 확실한 어휘. 그런 어휘가 뭐야? 증가, 감소. 높고 낮음. 이런 어휘가요, 어휘 문제 제일 많이 나온다. 알겠어? 그래서 reduce 이런 거. 반대가 뭐니? 뭐 increase로 바꾸고 맞냐 틀리냐 물으면 풀 수 있겠어? 어? 안 되죠? 파란 거 다 어휘 문제야. 파란 거 표시해. 자, 언제 광고 지출을 줄여? 자, when the economy is poor. 경제가 poor. 이것도 반대가 확실하지. 그새 반대 아니야. 경제가 안 좋을 때 광고에 대한 지출을 줄이자. 오케이? 자, 넘어간다. 자, during severe recessions. 자, severe recessions 하면은, 야, 심각한 기간이 뭘까? 불경기입니다. 불경기. 이것도 파란색이다. 불경기 동안 기자 직업은요, 야,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맞춰봐. 자, among the first to go. 자, among the first to go. 뭐야? 사라져야 할 첫 번째 직업 사이에 있습니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미래 사라질 직업. 1위가 기자고 2위가 뭐래? 영어 강사. 맞아요? 맞잖아. 아니, 진짜. 영어, 10년 후면 영어 강사 다 없어진대. 없어질 직업 1위가 영어 선생이야. 왜 그래? 첫 번째, 미국의 힘이 점점 약해지지. 영어의 중요성이 약해지죠? 두 번째, 번역기 나오고, 어? 무슨 어플 나오고, 영어 선생이 필요, 영어가 필요가 없잖아. 그렇잖아. 그냥 그 어플 틀어주면 되지. 여행 가가지고. 어?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 그 선생님도 빨리 돈 모아서 김밥 주고 해야지. 자, 그 다음에, 아, 자, competition for jobs with large city papers. 대도시 신문에서의 직업. 여기서 이 직업은 뭐죠? 이거죠? 기자의 직업이죠. 자, 대도시 신문사의 기자 직업을 위한 competition. 경쟁은요, 밑줄 fierce, fierce. 치열함입니다. 치열해질 겁니다. 즉, 자, experienced graduates, 경험 많은 졸업생들이죠. With completed internships, 완료된 인턴십을 가진, 무슨 말이야? 인턴 기간을 끝낸 경험 많은 졸업생들이, 자, 이것도 관용적 표현이다. 자, farewell, 알아도 farewell, 잘 나가다, 잘 나가다, 잘 나갈 겁니다. 나가는 게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잘 된다 그 말이야. 나 잘 나갈 때 잘 나가다. 잘 나갈 겁니다. 까지 묶어. 자, 여기까지가 신문 기자 직업 전망의 부정적 전망이다. 아까 적었지? 부정적 전망 땡땡 하시고요. 조금 자세히 적자. 자, 얘들아, 어느 신문사 기자가 앞으로 힘들어져? 어느 신문사? 대도시죠? 대도시 신문사 기자가 앞으로 되기 힘들어요. 왜죠? 왜죠? 뭐 때문에? 경제적 불경기 때문에 그래요. 경제적 불경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 다음 여기서부터 긍정적 전망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어디 기자가 좋을까? 보자. 자, riding up a tunnel is for my novelties. My novelties 하면은 소수잖아. 근데 여기서는 문맥상 소규모 신문사입니다. 자, 소규모 신문사에 대한 글 쓰는 기회들은 increase야, increase, 그렇죠? 증가다, 증가할 거래요. 그 다음에 to 부정사는 그 결과 뭐뭐 하다로 해석하자. 그 결과 better reflect, 더 잘 반영하게 된대. The diverse communities served by newspapers. 신문사들에 의해서 봉사받는 다양한 지역 사회를 더 잘 반영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 어떤 기자 전망이 좋아요? 대도시 신문사가 아니고요. 소규모 신문사 기자는요. 앞으로 전망이 좋아요. 자,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얘들아, 여기까지 묶어. 여기까지 또 묶으시고요. B야, B.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다. C. 자, 왜냐면요. The population growth of the suburbs. Suburb가 뭐지? 교외, 변두리야. 변두리에 나오네. Population growth. 인구 성장이. 어이, 주어 보니. 한 단어. growth죠, growth. 얘들아, 이것도 증가 아니야. 밑줄 쳐. 자, growth. 단수니까 이즈구요. 그 다음, 성장이 예상해, 예상돼. 예상되니까 무슨 태? 수동태네요. 자, to continue.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아까는 a number of인데, 이번에는 the number of다. 더다, 더. 그치? 아까 첫 문장은 어였지? 자, 수 변두리의 dailies 일간 신문과 weeklies 주간 신문의 수는 또 증가다. 자, will increase 증가할 겁니다. 그 다음 to meet는 또 그 결과하자. 그 결과 자, meet the demand for local news 지방 소식에 대한 수요를 만족시킬 겁니다. 그 다음 분사 부분이죠. 자, creating jobs 직업들을 만들어내면서 누구를 위한 자, less experienced reporters 경험이 덜하냐 less 밑줄 경험이 덜한 기자들에 대한 또는 those who가 뭐니 뭐뭐하는 사람들이죠. 자, those who prefer working for a smaller paper 더 작은 신문에 대한 더 작은 신문을 위해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직업들을 만들면서 자, smaller 밑줄 bigger 안 돼 bigger 안 돼 자, 여기까지 또 묶고 C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맨 위에 순서에 A, B, C라고 써 A, B, C 자, 마지막으로 이거 적자 얘들아 소규모 신문사 기자는 전망이 좋은 이유가 뭐라고요? Because 뒤에 나오잖아. 뭐라고요? 변두리 시골 인구가 어떻게 돼요? 증가하기 때문에 앞으로 시골 신문은 전망이 좋죠. 그래서 두 개 짬뽕에서 뭐야? Next야. 자, 마지막 이건 내용 쉬워 이거는 자, 2번 별표 치고 저기 있는 거 받아 적어라. 이거는 옆에다가 좀 주제 좀 받아 적어봐. 보여줄게 받아 적어봐.
주문서 외워라. 자, 사람들은 보통 감정을 이성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감정을 이성보다 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감정도 이성만큼 중요하다. 그런 내용이야. 내용은 간단해. 자, 그러면 역시 들어간다. 파란색은 어휘다. 알아서 표시하시고. 간다. 자, 우리 중 대부분은 little embarrassed, 당황합니다. To admit that, 대이하를 인정하고요. 대이하. 자, our opinions can be strongly affected. 우리 의견은 강하게 영향받을 수 있다. 자, by an appeal to our emotions. 우리의 감정으로의 appeal, 뭐야? 이끌림. 다시, 감정으로의 이끌림에 의해서 우리 의견이 강하게 영향받기 쉽다는 것을 인정하고 당황한데. 알겠어? 이게 뭐죠? 감정을 이성보다 열등하게 보는 거죠? 자, we tend to take pride in, 뭐야? 뭐뭇을 자랑스럽게 여기다고요? tend to가 뭐니?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는데, 여기서 to는 전치사 to야, 부정사 to야. 부정사 to기 때문에 take, 동사 원형이다.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 경향이 있죠? 우리의, 나왔다. 자, rationality. 이게 바로 이성이다. rationality. 우리 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요. 자, feel a bit ashamed of our emotions. 우리 감정을 약간 부끄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죠. as if 밑줄. 뒤에 were 밑줄. 자, 문법. as if 과거 동사. 무슨 뜻이야? 마치 뭐뭐인 것처럼이지. 내용은 현재다. 선생님 이상해요. 왜? 선생님, 주어가 rationality, 단수니까 뭐지 아닌가요? 왜 뭘지? 얘들아, as if 뒤에는 무슨 법? 가정법이 오지. 가정법에서는 비동사 뭐만 써? 무조건 물만 쓴다. 뭐지 안 되는 거 알지? 별표. 마치 이성이, 어이, be likely to가 뭐야?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고요. 밑에 똑같은 거 또 나온다. 뭐야? be apt to도 똑같죠. 뭐뭐하기 쉽다, 뭐뭐하는 경향이 있다. 마치 이성이 더욱 right 밑줄. 옳은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은, 이 단어 어렵다. 자, commensurately 하면요, 이에 비례해서, commensurately 이에 비례해서, 감정은 wrong 밑줄, 잘못된 경향이 있는 것처럼, 그 앞에 봐, 이성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감정을 약간 부끄럽게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케이? where가 뭐죠? where. 아, 순서 묶어라. 여기서부터 A다. 자, where 하면요, 여기서는 접속사입니다. 접속사로 뭐뭐 하는 곳에서, 이런 뜻이니까. 자, rationality is concerned. 이성이 관련된 곳에서 우리는, 얘들아, in control 하면은 통제하는 거니, 통제 못하는 거니. 야, 우리가 통제 안에 있으니까 통제하는 거다. 알겠어요?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느끼죠. 뭐는? 이성은요. 그 다음, 자, where emotions dominate. 감정이 dominate, 지배하는 곳에서 우리는, 얘들아, out of control, 밑줄, out of control, 뭐야?
통제 밖에 있어. 이게 통제할 수 없는 겁니다. 야 조심해. 여기가 in이고 여기가 out of야. 이거 바뀌면 절대 안 돼요. 자, 감정이 지배하는 곳에서는 우리는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죠. 또 as if 밑줄 마치. 자, our emotions have a life of their own. 우리 감정은 그것 자체의 삶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자, even somewhat alien to us. 심지어 우리에게 다소 alien, 밑줄 alien 뭐야? 면수야, 너 얼굴 까먹었어. alien, 이질적인. 왜 책 나왔어요? 벌써 책 두 번째거든 이거. 응. 이질적인 또는 뭐 외계의, 외계인. 심지어 다소 우리에게 이질적인 것처럼 감정은 통제할 수 없다고 느끼는 거죠. 얘들아 여기까지 묶어. 여기까지가 A 덩어리고요. 다 끝나가. 아 들었어요. 자 그다음 이 문장 짧지만 엄청 중요하죠? 이것은 문화적인 어이 prejudice 뭐니? prejudice 편견. 자 요거 빈칸 채우기 가능하다. 문화적 편견입니다. 그리고 dis가 뭐죠? 앞에 내용을 봤지? 앞에 내용이 뭐였어? 뭐가 뭐보다 우월하다? 이성이? 감정보다. 그게 dis 아니야. 그래서 이 문장 뭐 나올 수 있어? 문장 삽. 얘들아 문장 삽이 짧으면 더 잘 나온다. 알겠어? 이 문장 문장 삽이 잘 나. 요까지! 요까지 묶으세요. 요까지 옆에 이렇게 묶어. 아니, 지금 읽은 문장까지 이렇게 묶으시고, 자 여기까지 내용 뭐죠? 구입 부분으로 사람들의 뭐가 나와요? 편견이 나와요. 편견이 뭐야? 이성이 감정보다 우월하다. 이런 편견을 가지고 있다. 그런 내용이고, 자 지금부터 이제 주제가 나와요. 자, 주제문이다. 표시해라. 주제문. 자, 우리 감정은 우리 배운 거다. No less than. 뭐였니? No less than. 우리 문법 시간에 많이 했잖아. No less than. 야야야. No는 무슨 뜻이라고? 없다. 낫은 아니다. 기억나? 그래서 그대로 번역하면 뭐뭐보다 덜한 것이 없다. 무슨 말이야? 야, 선 선생님은 장동건보다 덜한 것이 없어. 무슨 말이야? 장동건만큼 멋지다. 맞아요? 그럼 뭐랑 똑같아? 만큼 아니야. 이해 잘 가지? As much as 아니야. 아, 내 장동건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러면 해석해봐. 우리 감정은 뭐만큼이다? Our faculty of reason. 이성의 능력. 어? 그냥 이성이야, 이성. 이성만큼이다. 아, 이성만큼. 뭐다? 자, all part of us. 우리의 일부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다시 말하면 동등하다, 그 말이죠. 어디가 핵심이야? 여기 빈칸 채우기다. 우리 일부다. 뭐가 감정이요. 자, 그 다음부터는 쭉 부연 설명이야. 자, there is nothing abnormal or regrettable. abnormal, 비정상적이거나 regrettable, 후회할 만한 어떤 것도 없습니다. 뭐의 감정이에요? 자, let alone, 뭐니? let alone, 뭐뭇은 고사하고 뭐뭇은 말할 것도 없고 let alone. 자, shameful, 부끄러워하는 것은 고사하고. 자, about being moved by emotion, 감정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에 대해서 부끄러워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비정상적이거나 후회할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다. 뭐해? 감정에. 까지. 여기까지 순서 덩어리 B다.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C야. 그래서 위에 써 A, B, C. 자, in fact, 사실상 문사 강조다 강조. 자, 이 문장 해석 잘이다. 자, very few of the major decisions we make. 어이, few가 뭐니? Few. 거의 없는이죠. 자, 그대로 직역하면 여기 봐봐, 여기 봐봐. 이렇게 펴? 오케이? 자, 우리가 하는 주요 결정 중에 아주 거의 없는 것이 are 밑줄 주어 뭐죠? 주어 뭐니? 한 단어 꾸민 받는 말 뭐야? few죠, few. 근데 few는 few 뭐의 줄임말이야? few? constituency의 줄임말이죠? 그래서 복수입니다. 알겠어? 거의 없는 결정들 복수 아니야. 자, 다시 번역한다. 우리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들에 아주 거의 없는 것들이 자, be based on, be based on 뭐뭐에 근거하다죠? 자, purely 순수하게 reason 어? 단어 바뀌었다. 아까 이성이 뭐였죠? rationality였지. 어, 그 단어 반복하기 지겨우니까 reason으로 바뀌었죠. 그쵸? 자, 순수하게 이성이나 또는 순수하게 emotion 감정에 근거합니다. 무슨 말이야? 다시 한번 지적한다. 우리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 중에 아주 거의 없는 것이 순수하게 이성이나 감정에 의존합니다. 무슨 말이죠? 의역하면 우리가 내리는 중요한 결정들 중에서 순수하게 이성, 감정 하나만에 근거하는 결정은 거의 없다 그 말이죠. 알겠어? 그게 무슨 말이야? 대부분의 중요한 결정이 뭐에 근거한다? 이성 플러스 감정 두 개 다에 근거한다 그 말이야. 알겠어요? 마지막, 심지어 가장 rational 이성적인 결정들조차 자 typically 전형적으로 자 have an important emotional component 중요한 감정적인 component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대다. 많은 자 emotionally motivated decisions 감정적으로 동기부여받은 결정들도 아주 뭐하다? reasonable 이성적이다. 이 말 알겠어? 무슨 말인지? 어? 얘들아 reasonable 단어 또 바뀌었다. 이거랑 똑같은 말 위에 뭐 있었죠? 이성적이요. 이거죠? rational 그렇죠? rational 똑같은 거죠? 마지막 문장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가장 이성적인 것조차 그 안에 뭐가 있어? 감정이 있고 가장 감정적인 것조차 그 안에 뭐가 있어? 이성이 있죠. 항상 같이 있는 거야. 맞아요? 자, 오늘 여기까지. 쌤 이거 전체 아이고 그 끝난 지가 언젠데 아하. 아유 정말 교재비네. 아 얼마예요? 19,000. 응? 19,000. 응? 4,000원 올랐어.